안녕하세요. 다육앤 꽃그림입니다. 오늘은 노아다육에서 3,000원짜리 세일하는 품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노아다육은 인천 남동구에 있고요. 2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000원짜리를 5포트를 해서 만원에 세일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죠. 3,000원짜리 5포트면 15,000원인데 만원으로 세일을 해주시다 보니까는 품목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네요. 그래서 남아 있는 품목들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골라서 5포트 만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하나하나 남아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네임드랍이 3,000원 포트에 있어요. 이렇게 쭉 있고요. 품목이 많이 빠진 것도 있고 새로 들어온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이거 이렇게 상그릴라도 있고요. 저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건 전체적으로 다 3,000원 포트랍니다. 이거 염자도 이렇게 있어요. 남자도 있고요. 미니 벨금도 3,000원 이렇게 포트에 담겨져 있답니다. 이 정도 수량이 남아 있고요. 코랄도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어요. 이렇게 네모난 포트에 있어요. 아주 통통하네요. 이거 보면은 너무 귀엽죠.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민들레이금 가격 3,000원 이렇게 조금 달궈진 아이들도 있고요. 조금 덜 달궈진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3,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옆에 보면은 넥스라는 아이죠. 넥스가 물들면 정말 빨갛더라고요. 이렇게 꽃대가 다 올라오고 있네요. 넥스도 3,000원 포트에 있고요. 온수홀로도 3,000원 포트에 있는데 이렇게 외두로 되어 있어서 좀 큰 아이들도 있고요. 조금 달궈져서 이렇게 이두도 있고 조금 보면은 이렇게 군생도 있고 외두도 있고 이두도 있고 이렇게 섞여져 있어요. 이런 포트가 가격 3,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여기 보면 둥근잎 비치유리대도 있거든요. 둥근잎 비치유리대 가격 3,000원 포트에 있고요. 이 아이들도 둥근잎 비치유리대도 무난하게 참 잘 크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살구 미인금도 있어요. 살구 미인금도 3,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별의 눈물 백화인데요. 가격 3,000원 포트에 있답니다. 이 정도 꽃이 다 펴져 있네요. 이렇게 3,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파이어필라 가격 3,000원 포트에 있어요. 이렇게 파이어필라도 있어요. 아직은 조금은 작은 듯 하지만 이렇게 네모난 포트에 있는데 아주 단단하게 굳혀진 아이고요. 크리스탈 로즈가 3,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자구도 나오고 이렇게 노제트가 꽤 큰 아이들이 있답니다. 조금은 달궈져서 이런 모습도 있고요. 크리스탈 로즈도 3,000원 포트에 있고요. 운동자 금도 3,000원 포트에 있어요. 운동자 금은 얘는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길쭉한 아이예요. 운동자 금을 보면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이렇게 녹이 많아서 입장이 조금 길쭉한 아이들이 있고 금이 많아서 오동통한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길쭉한 아이들은 포인트가 또 끝에 이렇게 더 많이 되어 있어서 조금은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2,000원짜리 포트도 소개를 해 드릴게요. 2,000원 포트는 네 포트의 가격이 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동도 보면은요. 신동이 많이 분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이네요. 제가 포트에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골라서 네 포트에 5,000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2,000원짜리 포트로도 남아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종류가 더 많이 채워지지는 않았고요. 이렇게 많이 물건이 빠졌기 때문에 또 이제 채워놔야 되는데 아직 물건이 종류가 추가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있는 아이들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신동이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이 분지도 하는 모습이 있고요. 조금 다져져서 또 입장이 좀 짧은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더 풍성한 아이들도 있어요. 많이 이렇게 분지를 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옆에 보면 청구지묘도 가격 2,000원 포트에 있어요. 이 정도 네모난 포트에 들어 있고요. 작은 네모난 포트에 들어 있는데 이 정도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옆에 보면은 희성이 있어요. 희성. 예, 희성이 있고요. 이 정도 밥이 된답니다. 2,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여기는 캐시미어 금도 있고요. 예, 백모단이 있답니다. 백모단도 이렇게 굳혀져서 작은 아이들도 있고요. 노제트가 조금 큰 아이들도 있어요. 백모단도 2,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집시도 2,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어요. 물은 빠졌죠? 이제 물은 한 가을이나 돼야 물이 들지 않을까요? 여름 돌아오니까 아무래도 큐피트도 2,000원 포트에 있어요. 큐피트도 2,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고요. 먼누도 2,000원 포트에 있답니다. 예, 먼누도 이렇게 되어져 있게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군생으로 있는 아이들 보면은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입꼬지 재배나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머니 메이커 금이죠. 이것도 2,000원 포트에 이렇게 작은 아이들 이렇게 2,000원 포트에 있고요. 니틀 잼도 2,000원 포트에 있답니다. 니틀 잼도 아직 꽃은 피지는 않았지만은 더 이제 풍성하게 키운 다음에 꽃이 피면, 노란 꽃이 피면 예쁘죠. 소인제 가격 2,000원이고요. 소인제도 이 정도. 소인제도 노란 꽃이 피죠. 소인제도 있고요. 화재 금이죠. 이렇게 화재 금은 이 정도 남아 있고요. 엑설런트도 이렇게 있답니다. 엑설런트도 적기성을 많이 닮은 듯 이런 느낌으로 있고요. 적기성이 2,000원인데요. 적기성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전에 소개를 해드렸을 때 이게 적기성이 아니라 화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적기성, 다시 물어보니까 이게 적기성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적기성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화재는 입장이 더 넓죽하고 더 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적기성은 입장이 이렇게 이렇게 넓이가 조금 짧으면서 이렇게 조금 길쭉한 듯 합니다. 이게 적기성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적기성이라고 해요. 제가 화재라고 해서 제가 다음에 가면은 화재인지 적기성인지 확실하게 물어보고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빨갛게 화재처럼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서 화재일까 했는데 적기성이라고 합니다. 적기성은 이렇게 입장이 조금 짧죠. 화재는 더 넓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여쭤보니까 적기성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론스라는 아이도 2,000원 포트에 있어요. 아유, 꽃도 이렇게 예쁘게 폈네요. 아론스는 이런 노제트를 가지고 있죠. 네, 분지를 하는 것 같아요. 꽃대가 나오네요. 꽃대가 나오고 이런 모습이고요. 나홀도 2,000원 포트에 있고요. 바닐라비스도 2,000원 포트에 있답니다. 이렇게 있고요. 좀 전에 희성을 소개해드렸는데 이거는 희성금이죠. 아무래도 희성보다는 희성금이 조금 더 인기가 있는 듯해요. 색감이 물은 똑같이 이렇게 빨갛게 드는데 약간 금 색감이 있어서 그럴까요? 조금 더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바날레스 가격 2,000원 포트에 있어요. 버날레스는 이런 모습이랍니다. 이렇게 홍대와 금도 있고요. 2,000원 포트에 있고요. 오베사도 있고요. 이 정도 있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물건이 또 추가가 되면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미니 염자도 이렇게 2,000원 포트에 들어져 있어요. 작은 아이들이죠. 이렇게 너무 귀엽죠.
이렇게 귀여운 거 좋아하시고 또 콩분해 심어 놓으면은 얘네들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색감을 예쁘게 물들이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해리와스는 가격 2,000원 포트에 있어요. 이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고요. 아직 그렇게 굳은 아이는 아니죠. 많이 굳혀야 될 아이죠. 앞으로요. 거미줄 바이솔도 2,000원 포트에 있고요. 피치스 웨이브도 2,000원 포트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취향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국민 다육이라고 하더라도 인기가 더 있는 아이들도 있고 취향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라즈베리도 2,000원 포트에 있답니다. 라즈베리도 굳혀지면은 이렇게 입장이 이렇게 노제트가 이렇게 되지요. 또 옆에 보면은 아미스타도 있어요. 아미스타도 2,000원 포트에 있는데요. 아미스타도 굳혀지면은 노제트 참 예쁜 아이예요. 이렇게 외두로 되어져 있고요.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제가 여기에 있는 아이들 품목을 다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3,000원짜리는 5개에 10,000원이고요. 2,000원짜리는 네 포트에 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골라서 주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월시아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하월시아도 여름 됐으니까 이제 그렇게 햇빛이 없어도 되고 방그늘에서도 잘 크기 때문에 한 번쯤 또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가격은 얼마나 하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네, 이쪽에 있는 아이들부터 쭉 가볼게요. 필리페라금인데요. 필리페라금은 옛날 이름으로는 필리페라금으로 유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작 옥루 백금으로 유통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가격은 10,000원 되어져 있는데요. 이런 색감이 지금 보면은 이런 색감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금 색깔은 아주 노란 색깔인데요. 이런 색감으로 되어져 있어서 꼭 하염이나 낙엽진 그런 느낌의 색감으로 되어져 있네요. 근데 금 색감이 원래 자체가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이기 때문에 약간은 이렇게 초록색이 나와 있기도 하죠. 이게 금 색깔 자체가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름이 새로 붙여진 이름은 뭘까요? 공작 옥루 백금으로 유통이 되어진다고 하는데요. 2도, 3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단단해요. 이게 단단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하월시아 과에 속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8,000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름이니까 한번쯤 또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자구도 이런 밑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공작 옥루 백금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옆에 또 하월시아과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야로수라는 아이예요. 야로수가 창에도 있지 않았나요? 이렇게 가격 5,000원인데요. 이 아이들 참 단단해요.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포트에 이렇게 바깥으로, 포트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올 정도로 아주 많아요. 자구 좀 보세요. 이렇게 많답니다. 이 아이들은 이렇게 색감이 초록색이라서 베란다에 있으니까 아예 초록색이니까 또 좋기도 하더라고요. 다육이가 조금은 칙칙해질 때 이렇게 초록색으로 또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야로수 중짜리는 가격이 8,000원 하는데요. 이 정도 이렇게 크기가 차이 나시죠? 5,000원하고 8,000원 야로수가 또 있고요. 옆에 보면은 보초 군생인데요. 보초 군생은 가격이 3,000원이랍니다. 보초 군생. 보초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초도 이런 아이들도 참 무난하게 잘 크니까 햇빛이 없는 곳에서는 이런 아이들도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좀 보세요. 자구 좀 보세요. 아유, 바글바글 많이 나오고 있네요. 보초 군생 가격 3,000원이고요. 테슬라타도 가격 3,000원이랍니다. 테슬라타는 이런 모습이에요. 색감이 이렇게 되어져 있나 봐요. 테슬라타예요. 이런 색감으로 되어져 있고요.
네트샤도 3,000원 포트에 있는데요. 이 아이들은 아주 입장이 통통한 아이들이에요. 보이시죠? 아주 통통한 아이들이 이렇게 있고요. 하월샤도 이렇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은 조금씩은 또다 다른 모습이네요. 레이톤이라는 아이고요. 가격 3,000원이랍니다. 레이톤이는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길쭉길쭉하죠? 이게 큰 노제트는 아니에요. 사각 풀분에 들어져 있는데요. 구충탑이라는 아이랍니다. 구충탑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노제트를 가지고 입장이 길쭉길쭉 뻗쳐 있는 모습이랍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구충탑이래요. 쭉 올라가나 봐요. 구충까지 올라가나요? 이런 모습이고요. 바냐라는 아이인데요. 바냐는 가격이 15,000원 하나예요. 절에 온것 같은 느낌이에요. 구충탑도 나오고 바냐도 나오고 이런 모습이랍니다. 바냐는 이렇게 자구가 옆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고요. 색감이 원래 이렇게 쭉 이런 색감으로 가는 건지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약간 더 초록색도 있네요. 물이 들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이렇게 더 성장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또 성장할 때는 이렇게 완전히 초록색으로 되는지 원래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는 건지 반야는 이런 모습이네요. 오비세븐 가격 5,000원이고요. 오비세븐은 이런 모습이랍니다. 이게 포트마다 크고 작고 이렇게 자구가 더 많이 있고 적고 이런 모습이고요. 오비 세븐하고 옆에 보면은 자옥루가 있거든요. 자옥루하고도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색감은 조금 다르죠. 자옥루는 더 초록색이면서 아주 투명한, 이렇게 속이 비칠 듯한 이런 투명한 젤리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런 모습인데, 얘는 오비세븐은 조금 덜 투명한 듯, 이렇게 언뜻 보면 비슷한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요. 노지아라는 아이, 작은 아이예요. 로제트 이런 모습이랍니다. 가격 8,000원 하고요. 이게 자복음 소자가 가격 2,000원 하네요. 이런 모습. 이제 아직 이렇게 한두씩 번식을 하는 것 같아요. 자복음이, 약간은 조금 큰 아이는 가격이 3,000원 하고요. 이거는 타이거 피그마의 금. 쌩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보세요. 타이거 피그마의 금 쌩얼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가격 5,000원이랍니다. 이게 작은 사각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12지 권금 가격 8,000원이랍니다. 12지 권금 이런 모습의 사각 풀분에 있는데요. 이게 하얀 개 돌기가 이렇게 얼룩말처럼 이렇게 나와져 있는 문양이 있어요. 12지 권금이고요. 라이프 티그라 가격 10,000원이고요. 이게 완전히 크지는 않아요. 이렇게 사각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고요. 노제트는 조금 차이가 나죠. 가격 10,000원이고요. 이것도 그냥 물만 잘 주면은 무난하게 잘 크더라고요. 제가 키워보니까는 예뻐요. 항상 이렇게 노랑 연두? 약간 밝은 연두로 이렇게 베란다에 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카스테리아 백금 가격 10,000원이고요. 카스테리아는 이런 모습이에요. 모양은 자보금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의 노제트를 가지고 있어요. 노제트는 아니지만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렇게 카스테리아 백금이고요. 이렇게 미러블은 가격이 10,000원 하네요. 미러블은 이런 모습이에요. 노제트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네투사 금이에요. 15,000원이랍니다. 가격이. 금이 더 많이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요. 녹하고 적절하게 들어가져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수금. 수금은 이렇게 많이 자구가 더 번식을 하면은 색감 참 예쁘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수금은 몸값이 조금 해요. 가격 2만 원 하고요. 이게 필리페라라는 아이네요. 이거는 백금이네요. 가격 10,000원이고요. 이렇게 백금으로 되어져 있고요. 수.
수는 가격 3,000원이고요. 수 가격 3,000원이랍니다. 하밭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가격 6,000원이고요. 하밭이는 이런 모습인데 가시가 많이 돌기로 놔져 있어요. 이런 모습.